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 제 영상에서는 오랜만이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화장을 얼마 만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1월이 지나야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좀 깔끔하면서도 립에 포인트를 준 그런 메이크업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눈에 코렉팅까지 해놓은 상태인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거 데이지크 워터베이 프라이머 이거를 쓰고 있는데 이거 진짜 이거랑 똑같아요. 연작 베이스를 진짜 잘 쓰다가 나중에 이제 데이지크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받아봤는데 제조사가 똑같은 거예요. 인터코스 코리아 제조사가 똑같고 딱 보기에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색감이나 이런 게 앞에 게 연작이고 뒤에 게 데이지크. 점도도 되게 비슷해요. 코렉팅 고정시켜 놓느라고 눈가에만 먼저 발랐는데요. 나머지 이렇게 발라줄게요. 데이지크도 진짜 화장 잘 먹고 발랐을 때그 밀착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크서클 커버할 때도 이게 밀착이 잘 되다 보니까 엄청 유지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좀 평상시에 화장이 잘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무조건 만족하실 거고, 이 연작 제품이 가격이 아마 이 데이지크가 좀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가성비 좋은 요 데이지크를 한번 써보시는 거 완전 추천. 그리고 더샘 컨실러 발라줄게요. 예전에는 제가 베이스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좋다 이런 걸잘못 느꼈었거든요. 좋다는 거 써봐도 뭐 한두 번 쓰고 그냥 말 정도로 그 차이를 많이 못 느꼈는데 진짜 연작 베이스 프랩이랑 그 데이지크 거 쓰고 나서는 아, 베이스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 커버 같은 거할 때도 붙는 그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제가 샵에서 메이크업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근데 화장 전에 뭐를 되게 많이 발라주는데 뜨지도 않고 그 몽글몽글하게 좀 안쪽에서 수분이 유지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이 가능하더라고요. 샵에서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건조함이 좀 덜한 느낌? 자트 인사이트 클라우드 그램 쿠션 퓨어 21호. 이것도 진짜 좋은데 올리브영에서 파는지 모르겠어요. 오, 양 조절 실패 현장. 너무 많이 발랐다. 그다음에 이걸로 여기 좀 남아있는 그늘을 남은 여분으로 눈두덩이 좀 어두운 부분도 그리고 여기 가운데 컬러 커버한 여기 경계 부분도 살짝 코벽 삼각 요 부분이 밝아줘야지 좀 환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쉐딩으로 눈썹이 좀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리고 연한 색좀 묻혀가지고 이렇게 수축 채워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에스쁘아 펜슬이요. 이게 3호 소프트 브라운인데 이거 너무 좋아요. 그 전에 쓰던 것도 원래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색깔이 토프 뭐였는데 그 색깔이 좀잘안 맞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잘 맞는 컬러로 하니까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즘에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코 쉐딩도 해줄게요. 좀 진하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연한 색으로 이렇게 블렌딩 해줄게요. 콧대가 좀 두껍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해줄게요. 살짝 끊어주고 그리고 웜 컬러로 이렇게 이마를 줄여줍니다. 오늘 눈화장은 진짜 깔끔하게 할 거거든요. 너무 색감이 막 도드라지지 않는 느낌으로. 파우더 하기 전에 여러분, 블러셔를, 젤리 블러셔를 쓸 거라서 이거 먼저 살짝 얹어 놓을게요. 파우더 타입 블러셔도 쓸거 같기는 한데, 약간 수채화처럼 좀 퍼지는 느낌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젤리 타입도 먼저 이렇게 깔아놓고, 나중에 파우더 타입 하면 예쁘거든요. 확실히 생기가 다르다, 그쵸? 이 피부 그 혈색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블러셔를 하면서 이 유분기가 다 걷어져서 그런지 되게 뽀송한 느낌인데? 그래도 살짝만 해줄게요. 코 부분이랑
오늘은 다크 그 팩트 안 발라도 되겠다. 여기만 살짝 눌러줄게요. 섀도우를 이거 쓸 거예요. 페리가 말아주는 뉴트럴 아니면 안 돼. 제가 정말 좋아하는 톤이에요. 저 뉴트럴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먼저 여기 요 컬러. 살짝 원핑크기가 도는데요. 뭔가 생기 있게 표현되면서 되게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 넓게 좀 차오른 듯이 발라줄게요. 이 눈이 좀 꺼진 분들 있잖아요. 저 오늘은 좀 괜찮은데, 저는 컨디션에 따라서 진짜 눈 상태가 다르거든요. 오늘은 잠을 잘 자가지고 여기가 좀 차올랐는데요. 좀 꺼져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밝은 컬러를 조금 부어 보이더라도 좀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으니까 밝은 컬러를 좀 이런데 아예 홀 부분에 채워주면은 생기 있어 보이고. 그래서 오늘은 좀 넓게 이렇게 발라줄게요. 여러분, 여기 두 컬러가 진짜 고급지고 예쁘거든요? 살짝 금펄이 도는데요. 진짜 고급지고 예쁜 컬러. 이런 거 진짜 하나만 발라도 예쁘잖아요? 딱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오늘 색감을 좀안줄 거라서 이걸로 그냥 쌍꺼풀 라인에 음영만 살짝 주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아이라인 가이드를 먼저 잡아줄 건데, 여기 진한 컬러가 있어가지고, 꼬리를 어떻게 그릴 건지 가이드를 먼저 잡아줄게요. 눈 길이를 싹 연장해주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기장을 빼주고, 그리고 일자에서 살짝 올라가는 느낌으로 제가 꼬리 이렇게 길게 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회수 잘 나온 영상을 보면서 이게 왜잘 나왔을까? 이런 연구를 가끔 하는데 좀 메이크업에 좀 공통된 특징이 이 꼬리? 약간 꼬리가 강조된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래 눈이 올라가가지고 너무 올라가게 빼면은 되게 이상하거든요. 중안부 엄청 길어 보이고 눈 길이를 길어 보이게 하고 싶다면은 뒤로 공간을 좀 냅두고 위로 이렇게 해줍니다. 살짝 일자인데 올라가는 그 느낌? 이렇게 눈 아래에서 자연스러운 각을 찾으면 더 쉽거든요? 이 까만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젤라이너. 저는 젤라이너 되게 좋아하거든요? 젤로 그릴 때제 눈매에서 제일 이상적으로 라이너가 표현이 되는 것 같다고 느끼는데, 그거 어디 거였더라? 그 프로에이 청담 있잖아요. 그 블랙 브라운을 진짜 좋아했었는데 그게 굳은 거예요. 근데 이 토니모리는 죽어도 안 굳어요. 그래서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블랙보다는 브라운을 좋아하는데 토니모리의 브라운은 되게 연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에서 블랙 브라운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브러쉬에 충분히 묻혀준 다음에 이렇게 딱 짜줘야지 잘 그려지고 너무 끝에만 이렇게 살짝 묻혀주면은 이 그리면서 끊기거든요. 엄지에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눈을 떠서 확인을 해가면서 그리고 여기 속눈썹 사이사이. 이제 끝에는 그려놓은 가이드대로 그대로 채워주면 돼요. 이렇게 쭉 길이 연장해준 다음에 꼬리. 이렇게. 와, 오늘 아이라인 진짜 잘 그려진다. 짠! 요 정도면 괜찮죠? 마이크로 면봉 갖고 왔습니다. 오늘 잘 그려줘서 이 면봉 필요가 없는데? 그쵸? 아까 가이드 그렸던 요 짙은 색깔로 아이라인 경계 부분을 스머징 해줄게요. 좀 부드럽고 깊어 보이게. 그 다음 여기 옷 컬러. 눈이 너무 올라가 보일 수 있어서 여기 삼각존. 이렇게 내려줄게요. 넓게. 일자로.
번째 발랐던 컬러로 살짝 아랫부분, 좀 어두워진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투쿨포스쿨 샤이닝 린넨. 좀 좁은 영역에 살짝만 밝혀줄게요. 진짜 깨끗한 메이크업. 잘 됐다, 그쵸? 여기 앞머리 앞에 여기도 해줄게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볼륨감 느낌. 이게 진짜 발색이 잘 되거든요. 펜슬에다가 좀 되게 포슬포슬하게 발리는 거 치고는 발색이 엄청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막 했다가 진짜 되게 넓게 되거든요. 딱 세워가지고 조준을 잘 해줘야 원하는 영역에 바를 수 있어요. 그다음 요 컬러. 이렇게 차이 되게 많이 나는데 좀 자연스럽죠, 이 눈만 보면. 넓이감이 살짝 있는 요 브러쉬로 사선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더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생기는 느낌? 꼬리 아래 부분이랑 여기 위에도 살짝 음영감 넣어줄게요. 같은 컬러로. 요 속눈썹을 몇 가닥 붙여볼게요. 껌박 속눈썹 붙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귀찮아. 왜냐면 저는 지금 밖에 나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눈썹이 생각보다 이렇게 위로 확 제껴진 그 눈썹이 훨씬 더 깨끗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전 예전에 좀 이렇게 완만한 각도를 가진 그런 눈썹을 좋아했었는데 확 제껴져서 약간 그 속눈썹 사이사이가 좀 드러나야 눈썹이 되게 시원해 보이는? 눈매가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속눈썹 이렇게 붙여줬고요. 그리고 요 에뛰드 마스카라로 저번에 제가 니트 하울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오프숄더 니트가 제일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댓글에 오프숄더가 제일 예쁘다는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최근에 오프숄더를 하나 샀거든요. 그날 티셔츠로 촬영할 때 입으려고 산 건데 오늘 그 옷을 입고 아마 마무리를 하게 될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러워졌죠? 이렇게 아주 쉽게 가닥 속눈썹 완성이 됐고요. 짠! 여러분, 이거 키스미 마이크로 마스카라. 저 처음 써봐요, 오늘. 다른 거 마이크로보다는 좀 두꺼운 것 같아요. 좀 두께감이 있죠, 브러쉬가. 지금 완전 새 거라 잘안 발릴 것 같기는 한데, 언더에다가 좀 깔끔하게 발라볼게요. 아, 이 삼각 브러쉬 진짜 오랜만이다. 저 옛날에 미샤 3D 마스카라인가?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거는 마이크로 마스카라지만 좀 위에 속눈썹에 오히려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조금 더이 지베르니로 이게 훨씬 잘 발린다. 가닥가닥 잡아줬습니다. 짠, 여러분, 힌스. 제 채널에서 처음 등장하지 않아요? 브랜드? 트루 디멘션 레이어링 치크 얼루어 인디 에어. 이 위에는 색깔이 좀 브라운이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엄두가 안 나가지고 여기는 요 컬러 또 살짝 이렇게 좀 번진 듯이. 번지는 거왜 이렇게 좋아하지? 요 하트 퍼센트의 살몬 베이지. 채도 있는 느낌은 아니고 좀 차분한 살몬 베이지 느낌? 요즘 립꼬리는 무조건 요 커피 브라운. 살짝 연결을 해주고. 립 진짜 예쁜 거. 이거 오프라 제품인데 립글로스 모카 컬러. 이렇게 어플리케이터가 되게 크죠? 완전 외국 스타일. 근데 색감도 예쁘고 광택이 진짜 예뻐요. 이런 색깔. 배에서 꼬르륵거려. 여러분, 이런 컬러입니다. 이거 진짜 예뻐가지고 진짜 예쁘게 보여주고 싶은데 좀 망할까봐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되게 커가지고 엄청 잘 발려요. 큰데도 세심하게 이렇게 국악 같은 데 바를 수 있으면서 전체에 딱 바를 때그 느낌이 너무 편해요. 입술 완전 두꺼워 보이죠? 되게 누드빛인데 생기는 있으면서 에메비비 느낌이랄까? 뭔가 점을 좀 찍어줘야겠다. 여기 눈 밑에 하나, 여기 하나. 조금 아쉬워가지고 여기 이 컬러로 이렇게 음영감을 살짝 더 줄게요. 그리고 이 디올 로즈골드 하이라이터. 여기 이 색깔로 코끝이랑 광대도 좀 안쪽으로 살짝 밝혀줄게요. 여기 살짝 여기가 들어갔잖아요. 요 영역까지 좀 볼륨감 있게. 여러분, 제가 이 립을 키보 도톰 립 플러스 이거 뱅쇼 컬러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이걸 바를지 말지 이런 컬러예요. 이 키보 제품이 이게 다 색깔이 예뻐요. 질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예쁘거든요. 진짜 살짝만 발라가지고 그렇게 막 진하지 않죠? 이게 플럼핑 효과가 되게 강해가지고 되게 화하거든요? 근데 이게 적응이 되니까 좀 시원해요. 처음에 진짜 아팠었는데. 마르살라 느낌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모든 메이크업 다 완성이 됐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 Thank you.